LG그룹이 올해 그룹 전체에서 대졸 신규 인력 6천 명, 기능직 인력 4천 명을 포함해 총 1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그룹 차원에서 총 5천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1천여 명의 대학생 인턴을 선발하는 등 총 6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인턴 채용 시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설 연휴 기간 법정 공휴일보다 하루에서 이틀가량 많은 4, 5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욱입니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에 5명가량이 근무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적용, 또 부당해고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들 대다수는 부당 대우를 받는 경험이 있더라도 일단은 꾹 참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요. 이런 조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더불어 이 관리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단속 지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하는 대한민국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취업 동향과 함께 자세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매거진 박영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LG그룹이 올해 그룹 전체에서 한 1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발표된 대규모 고용 소식인데요. LG그룹이 LCD와 LED, 휴대전화 등 전자 부문에서만 7,600명, 화학 부문에서 전지와 화장품,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1,300명, 그리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이동통신과 정보기술 시스템, 자원개발 사업 인력 1,100여 명을 뽑습니다. 대졸 신규 인력은 6,000명, 기능직은 4,000명가량 됩니다. 네, 정말 많은 인원인데 그러면 계열사별로 채용 예정 인력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네, 아무래도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4,600명의 인력을 연중 수시 채용할 계획이고요. 네. LG전자는 사무직 인력 2,000명을 서류와 직무 적성 검사, 필기시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 LG이노텍은 사무직 450명, 기능직 550명 등 모두 1,000명의 인력을 모집합니다. 신입사원은 3월과 9월 중으로 뽑고 경력사원은 수시 채용합니다. LG화학도 5창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라인 가동 등에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사무직 500명과 기능직 450명을 뽑습니다. 네. 신입사원 채용은 1월과 4월, 9월 중으로 진행하고 경력은 수시 채용합니다. 이밖에 LG 하우시스는 50명의 인력을 1월과 3월, 7월에 서류와 면접을 거쳐 채용하고 LG 생활건강은 150명의 인력을 5월부터 8월까지 해외 합숙과 인턴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합니다. 150명의 인력을 뽑는 LG 생명과학은 영업직 사원을 인턴십을 거쳐 5월과 11월에 채용하고 연구직은 수시 채용합니다. 이밖에 LG 텔레콤은 7월과 8월까지 학예 인턴십을 통해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경력은 수시로 뽑습니다. 채용 인원은 모두 250명입니다. LGCNS는 스마트 IT 컨버전스와 IT 시스템 개발 분야 등에서 4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요. 네. 10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하는 LG 상사는 5월과 10월에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경력사원은 수시 채용합니다. 마지막으로 LG그룹 계열사인 서버는 3월과 6월, 9월, 12월 등에서 350명의 인력을 모집합니다. 네, 자 먼저 LG그룹 채용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현대 기아차도 올해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발표했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네, 모두 네. 6,000명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네. 지난주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그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미래 성장을 이끄는 최고의 인재개발 엔진을 인재개발원의 비전으로 선언하고 네. 그룹의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